양다리기 여자? 그래 여자 둘 양다리 그런 거 어딨어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나 방송 캐릭터로 그런 거지 무슨 소리야 누나 다중 연애를 하고 난 그렇게 실제로도 알면서 그걸 몰라 방송용으로 그냥 그러는 거지 실제로 뭐 아니까 하는 소리예요 누나 안 돼요 지금 바로 혼자고 있습니다 예. 아이스 브레이킹. 아, 어떡하니. 뭐, 뭐 들키지만 마. 뭘 들키지만 마요. 파이팅. 진짜. 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설 연휴 지나고 그쵸. 또 돌아왔는데 네. 날씨는 추운데 또 따뜻한 소식이 있어요. 김성수 평론가님이 네. 1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실버, 실버, 실버. 감사합니다. 실버 소감 말씀. 아 예,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왔는데 네. 뭔가 이제 뭐 한 단계 성장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네. 뭐 이 어렸을 때 기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졸업을 했다거나 무슨 논문이 통과됐다거나 이런 느낌. 아 포도알 100개 아니에요? 예? 포도알 100개. 포도알 100개가 뭐예요? 포도알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그때 나이 아~ 스티커. 네. 아~ 진짜 옛날 사람이다. 진짜 옛날. 아니 저 날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때나 했던 거 아니야? 맞아. 저는 슈퍼마켓 가면 연배 맞아요. 동네 슈퍼마켓. 하면 휴지 주시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다 채우면.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언젠가는 10만이 되겠지라고 막연히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카운트다운이 되고 막 그러니까 진짜 계속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넘어섰을 때 네. 아, 뭔가 더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에 딱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세상에 온갖 쓰레기 같은 언론들을 대신하는 그런 정말 진실을 전하고 새로운 시각을 이렇게 지키는 그래서 명민준 같은 그런 사람도 정말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수대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든든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50만, 100만까지 네. 또 가야 되니까. 자, 알겠습니다. 저희 10만 우리 성수대로 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과 아, 근데 잠깐 네. 그 실버 버튼 얘기하시는 분이 맞은데 실버 버튼 신청하셨어요, 우리 PD님? 신청하려면 지금 시간이 걸려요. 통지가 와야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 연장. 그리고 늘 그쪽은 그 지네들이 먼저 통지를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만 성수대로 TV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해볼 문화 컨텐츠는 저희가 뭐 지난주 지난주에도 꾸준히 얘기를 했었던 예. 감동의 애니메이션 소울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게 또 방수잖아요 마스크가 이 안에 눈물이 고였었어. 아이 누나. 그러는데 물이 에이 너 그 콧물이지. 끝나고 남으라고 몇 번 얘기하다. 그렇게 MSG를. 저번에도 안 남았더라. 아 빨리 갔어. 화장실 가더라고. 그래 몰래 그냥 빨리 가버렸지. 네. 자 소울 김원식 평론가님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감동 애니메이션? 아 저는 정말 뭐에 독특한 그런 영화.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뭐 사실 그 미국이라고 해야 되나 서양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독특한 유니버스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저는 동감은 하지는 못해요. 그 세계관이 왜냐하면 코드가 살짝 다른데. 아직 저는 저승과 이승의 어떤 그런 개념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설정한 게 좀 독특했거든요. 뭐냐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멘토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세상으로 내려갈 네. 새로운 영혼은 멘티가 되고 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 굉장히 독특했다. 그 스토리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감독도 밝혔지만 자기 아들 보니까 성격이 이미 타고 나더라. 그건 진짜 사실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아 물론 뭐 인지심리학적으로나 성격심리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뻔한 얘기지만 네. 실제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니 애가 이미 아주 갓난아기일 때부터 자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는 건데. 그러니까 민준이 어렸을 때부터 두 여자를 좋아했었을 거야. 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요. 양쪽에 웃어주고. 어머니가 백화점에 안고 가시면은 막 이모한테 간다, 그렇죠. 저희모한테 간다고. 맞아, 맞아. 얼마나 속을 썩였겠어요. 애기인 척 하느라 힘들었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니 맞죠? 보내시라면 네. 댓글 달았죠. 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소울이 그러셨어요. 소울이 약간 어디서 이렇게 타고난 네. 건지. 그래서 선천적으로 네. 그 성격은. 그렇죠. 네. 그래서 소울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미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고 네. 그걸 이제 성격으로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서 감독이 그럼 이 성격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바로 전 단계에서 뭔가 부여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이 세상을 오기 전 단계를 하나의 세계를 그린 거죠. 그렇죠. 그 부여받는 거를 멘토 그러니까 뭐 이미 돌아가신 뭐 간디나 링컨이나 이런 분들이 테레사 멘토, 수녀 네. 테레사 수녀도 멘토로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그 작은 영혼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뭔가 맞아요.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죠. 근데 네. 다 멘토로 실패해. 실패하죠. 아, 실패하는 그 22번 영이 이제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죠. 예. 그게 이제 스토리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신 거는? 아 저는 사실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아, 서양인들은 너무 교육, 트레이닝, 뭐 이제 누군가 가르침 이런 걸 너무 선호하는 듯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전 단계로 사람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어떤 그 전에 어떤 존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게 트레이닝을 받아 가지고 뭔가 이루어진다. 아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런 예시나 그런 가상 중에 하나라서 뭐 조금 재밌게 보긴 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냥 그런 말씀하셨듯이 정말 독특한 세계관이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거기 보면 뭐 양자 역학 뭐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선과 면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가 또 진짜. 나오는데 맞아요. 맞나요? 뭐 양과 음인가 뭐 저 정확하게 우리는 다 문과 네, 문성합니다. 근데 너무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 네, 영상미도 조금 굉장히 독특해서 빨려들게 하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요거 보면은 사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네. 애니메이션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오버랩이 어느 그렇죠. 정도 되는 게 있는데 네. 어떤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인사이드 아웃에서 감독은 이미 자기 한계를 다 느낀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사이드 아웃을 너무 이제 인생적으로 본 분은 네. 이게 그거 아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 느낌이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들만합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사람이 안에 느끼는 마음 속의 감정이 화, 뭐 슬픔, 뭐 우울감 이런 게 하나씩 캐릭터로 있어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이런 재밌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이것도 되게 설정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소울도. 네. 김성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소울을 10만을 넘어선 다음에 제가 이 파격수다에서 하게 된 게 운명이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야 10만 넘으면 뭐하지?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아 그럼 뭔가 인생의 본인의 주관적인 철학이나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찰을 좀 하던 그런 그러니까 포인트였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TBS에서 잘리고 잘리는 통보를 딱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평론가로서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네.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죠. 아, 저는 굉장히 동감해요. 네. 아, 그리고 아시잖아. 예. 방송가의 그 특징 아까 뭐 플랫폼 갑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연예인이나 스타도 마찬가지 배우로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이. 요인으로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네. 무조건 출연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세상이 다 변했고 뭐 나도 사실은 그런 데 적응해야 되는데 너무 게으르게 대응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럼 내가 시작을 해서 10만 한번 넘겨보자. 애초에 그런 수치나 외형상으로는 10만 넘기기, 실버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직접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고 또 문화평론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자. 사실 파격수다가 그런 몸부림이에요. 예, 뭐 이거
만 회 이상 찍은 게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참 투자 대비 뭐가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건 내 소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10만을 넘어섰을 때 굉장히 밀려들어오는 그런 허탈감들이 있을 때 소울을 다루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아우 이전에 그냥 야 우리 소울 많이 뜨고 있다는데 한번 볼까? 이런 때하고 완전 다른 거야. 아, 또 다른 느낌. 느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소울 본 분들 중에서 그런 뭐 감독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진짜 아는 만큼 보이고 느낀 맞아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딱 필요한 영화였구나. 우리한테 딱 필요한 특히 코로나19가 우리를 멈춰서게 했잖아. 네. 그렇죠. 멈춰서게 하면서 너 지난 시간 동안 잘 살아왔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딱이다. 그래서 지금 뭐 설날 때 또 뭐 무조건 1위를 했고 네. 그래서 내가 설 연휴까지 150만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60만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이 네. 160 돌파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이런 시국에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얘기할 거리들은 풍성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세계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고들을 좀 그 세계화시킬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요즘에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저 재즈 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나오는 그 재즈 음악이 너무 와닿으면서 너무 좋은 거야. 저도 완전 심취해가지고 들었죠. 이 애니메이션에서 음악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김현식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아 근데 참고로 질문이 있는데 재즈 피아노 왜 배우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 혹시 그 작업용은 안 시켜? 아 또 나 다 그렇게 가. 그래서 집에 거실에 딱 피아노가 있거든요. 제가 너무 치고 싶어서 샀어요. 오는 친구들마다 이거 다 작업용 아니냐 데코 아이고야. 아니냐 내가 돌았어요. 데코용으로 피아노를 사게. 어쨌든 그래서 집에 피아노가 있어서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음악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는 맨 처음에 그 기대를 안 하는 습성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뭐 예를 저도요. 들면 네. 뭐 음악상 후보 많이 올라오고 막 음악상 받았다고 하는데 뭐 음악이 뭐 어떻겠어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 빨려 들어가고요. 정말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정말 그 서라운드 음향이 굉장히 좋은 전용관에 가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고, 아 그런데 사실 좀 그 저는 이제 힙합 쪽에 많이 경도되어 있다 보니까 재즈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색달랐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재즈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이 재즈를 들으면서 뭐랄까 진짜 음악이 다 해주고 있다. 특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과의 그 중간지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중간지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간지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는 두 가지가 제시돼요. 하나는 명상. 그리고 또 하나는 맞아. 예술. 영혼의 그 세계에 다다랄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표현도 너무 멋있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구체적으로 또 굉장히 재미나고 유니크하게. 네.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거의 이제 약간 맞아. 그런 상태에 가 있는 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몰입해 들어가서 다른 세상과 만나는 그 장면. 너무 멋있어. 이거를 또 제가 예전에 그 무슨 그 만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양쪽 다른 무대에서 발레 공연을 하는 여자 둘이 네네. 그 도약 장면에서 둘이 부딪혀. 오. 영혼의 세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어. 저 지금 소름 돋았어. 예술이란 게 이런 거야. 너무 표현이 좋다. 예술이란 게 이런 거야.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잖아. 그래서 이전에 예술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빛만 계속 지면서도 그게 좋아서 미친 듯이 밤을 새고 했던 몰입. 그러면서 정말 뭐 다른 발견들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인생을 마치 이렇게 달관에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들이 순간순간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뮤지컬 작곡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음악을 갖다 막 만들다가 나한테 계속 까요. 계속 까요. 그러면 막 화가 나서 막 가서 그 울다가 네.
새벽에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뭘 해가지고 딱 악보를 써놓고 가버려. 아침에 출근을 해. 근데 그걸 보고 그대로 내가 떠듬떠듬떠듬 쳐보면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오. 그래서 거기다가 저절로 영감이 생겨서 가사를 막 붙이고 있고. 와. 그러면 그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이러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이 고스란히 거기 소울이라고 하는 장면에 투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이 서로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그냥 가슴으로 되더라. 그리고 진짜 저렇게 영혼과 만나는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이 진짜 예술가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악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악할 수 없다고 봐. 네. 그러면 악한 예술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봤어요. 영화까지 또 생각을 하게 한. 그 이 영화에서 음악적인 테마로 그 재즈를 골랐잖아요. 근데 이 재즈가 생각보다 더 무겁게 이 무게감 있게 이 영화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든 게 영화 이름이 소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즈가 또 소울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네. 얘기라고 하죠. 굉장히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많잖아. 소울을 이제 테마로 삼아 놓고 그럼 어떤 장르를 고를 것인가? 힙합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건 네. 힙합은 아니는 거 확실히. 지금 걔네들 플렉스 하는 거 보면 소울이 안 느껴져.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그 BTS 같은 친구들이 부르는 걸 보면 소울이 느껴지거든요. 장르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인식이 그렇다. 그러면 가장 이 자유한 영혼들의 어떤 그 의사소통의 도구라면 뭘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재즈가 재즈다. 나왔다고 생각해요. 자, 김원식 평론가님, 요거 지금 소울은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 평가는 사실은 그 전문가들이 일단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있고 또 아까 뭐 흥행 관객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날에 네. 뭐 150만, 160만까지 올라와서 결국 뭐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일반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영화가 뭐 중에 하나로 이제 거듭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특히 이게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가 100%. 100%. 요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거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신선도가 100%라는 거는 정말 그동안 그 수많은 영화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어떤 주제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도 신선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발상이 여러모로 네. 되게 신선해요. 맞아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승, 저승, 그다음에 중간계 이런 이 얘기들이 뭐 도깨비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이미 익숙하지만 네. 외국은 특히나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부터 딱 들어가면 막혀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그 코코도 그렇고 네. 뭐 이번에 이제 소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약간 금기시됐던 그렇죠. 현재를 벗어나서 그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신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약간 중간자적인 어떤 공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예, 픽사 등이 묘사하고 있는 점이 아마 로튼 토마토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진짜 골 때린 거는 그런 상상들 있죠. 전혀 미국적인 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흥분하는 거야. 로튼 토마토에서 100% 나오고 이런 건 자기네들은 전혀 일상 속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만나 본 적도 없고 그 거기서 보면 있죠. 이렇게 광고판 돌리다가 무인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것도 예술인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늘로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외국 그 미국 사람들 개념에는 없는 개념, 없는 개념이고 그리고 또 뭐 무슨 무당처럼 막 이렇게 거기도 이제 보면은 샤먼이라는 말이 아예 대놓고 나오는데 네. 샤먼이 돼가지고 이렇게 접신을 하는 그런 방식 그게 어디 미국적이에요. 전부 그 동양이나 혹은 아프리카 그쪽의 그 아이디어를 차용을 했는데 그거를 뉴욕 한가운데서 너무 세련되게 재즈와 함께 딱 차용시키니까 신선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도 새로운 그런 것들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굉장히 신선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이 영화가 제 나름대로는 신선하지 않은 느낌이 든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무당 뭐 굿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원래 샤먼이라고 하는 전통은 이게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중간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영혼이 있는 공간을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원혼이 있으면은 원혼과 접신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죠. 주변 사람을 전화하는데 그 매개가 바로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재즈가 아니고
그런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하지만 음악이라는 장르로 봤을 때 거의 무아지경에 만드는 건 음악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해당 무녀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무아지경에 만드는 것이 음악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점에서는 동생한 공통인데 그걸 받아들여 간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저런 식으로 이제 접신 행위, 종교 의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일상 속에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가가지고 무슨 뭐 어디 뭐 예전에는 어디였지 뭐 미아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바로 보살님 만날 것 같은 그런 정보. 상황이 전달 전개될 수 있어서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결의를 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요. 우리 그 무당이나 굿하시는 분들도 재즈를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나도 아나운서처럼 나도 재즈 피아노 사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어떤 걸요? 이 사람이 남의 말 안 듣고 있어요. 나 이거 대본 읽고 있었어. 아니 그 진행한다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예. 재즈 피아노로 한번 굿 한번 해보시죠. 아, 아니 제가 왜 이거 대본을 보고 있었냐면 그 제가 요거 보면서 요거를 이제 썸 타는 분이랑 봐가지고 중간 내용을 살짝 모르겠어요. 중간에 뭐 했는데? 뭐, 그러니까 중간에 뭐 했어? 그, 아니 여자분들 중간에 뭐 하는 거야? 마스크 써서 너무 다행이다. 얼굴 너무 빨개졌거든 지금. 진짜 빨개졌거든. 여기 마스크 써서 너무. 아니 그래서 중간 내용을 모르겠어가지고. 자 이럴 때 마스크를 벗기 위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한정은 치명다. 갑자기 뭐. 이렇게 영화관에서. 끝까지 집중을 못하고 중간에 다른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기력을 보충해야 됩니다. 산삼치명가 피곤하면 안 되죠. 또 그렇죠. 기력 보충하면 또 이걸 먹으면 진짜 영화가 앞과 끝만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요?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 안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또 하지 마요. 이 산삼치명단 여러분 아시죠? 네. 그 600m 이상 고지에서 나오는 산삼이 그게 진짜 산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하면 그러니까 부정이 타는 거죠. 왜냐하면 농약도 뭐 날라다니고 그리고 손 탈 수 있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산짐승들, 산짐승들 같은 경우 이제 주로 먹이를 찾을 때 높은 데서 안 찾고 낮은 데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훼손될 수가 있어서 600 이상의 고지 그리고 산짐승들이 잘 제 손을 타지 못할 곳 그런 곳들에 쫙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 7년 뒤에 가서 그 전혀 뭐 비료를 준다거나 이러지 않고 농약 준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산이 키워서 그래서 걷어들이면 이렇게 좋은 산삼이 되는 겁니다. 이 산삼이 4%나 진액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최고급 라오스산 정품 치명 그리고 또 우리 시베리아의 녹용이 최고예요. 이거 우리나라 녹용은 이제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녹용은 시베리아 녹용 최고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홍삼이 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다 진액만 더한 거다. 그래서 산삼과 홍삼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너무 쓰지도 않고 예. 먹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먹을 수 있으면 확실히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누구나 드실 완전 초딩 입맛. 초딩 입맛. 아까도 오늘... 보니까 너 매운 거 조금만 매워도 못 먹고 매운 거 못 먹을 수 있죠. 오두방정을 오두방정 그렇게 따더라고요. 맵다고 갑자기 막 이거 마셔도 돼요? 선배님? 광고할 건데. 와, 표정이. 아, 연기를 엄청 잘하시네. MSG를 쳐가지고. 제가 언제 또 뭐 이랬어요. 아, 하여튼. 산삼치명단. 진짜 연기. 나도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섭외를 안 하지? 이 산삼치명단 하고. 그리고 요 치명단을 먹고 살짝 쓰다 싶으면. 예, 알로에베랑. 아, 요거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 엄청난 히트 상품인데요. 한국에 인삼이 있으면 미국에서 인삼처럼 좋아하는 그 만병통치약이 뭘까요? 알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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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로에가 실제로 겔이 들어가 있어. 알로에가. 그런데다가 비타민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과육이 서로 다른 과육들이. 이거는 오리지널이니까 알로. 예. 뭐 망고, 파인애플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네, 복숭아, 한번 드세요. 등등. 골라보세요. 골라서 맛을 망고가 보세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망고 맛있어. 내가 아까 망고 먹어봤는데 아, 제가 망고 복숭아 먹고 있는데 복숭아 진짜 맛있어요. 망고 드시겠어요? 망고 있고 키위 있고 저는 파인애플 유자 네. 복숭아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트코에서 이걸 팔고 있어요. 저는 호주에서 많이 먹었어요. 호주에서 진짜? 오, 아는구나. 이거 지금 성수대로 모레 입점을 했거든요. 깜짝 놀라십니다. 6개 종류 있죠? 네. 6개 종류 한 세트. 3,900원. 오, 진짜 싸다. 3,900원. 레알. 아니, 더구나 500ml야. 어. 왜 이렇게 커요? 호주에서 이거 하나에 3,500원. 맞아. 하나에. 그게 이게 6병짜리 한 세트가 3,900원. 유통기한이 4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조금 짧다 이런 저 단점이 좀 있지만 아니 어차피 가져가서 프레시한 거지. 어 가져가가지고 네. 받으실 것 같아요. 6병이니까. 그냥 이거 솔직히 저는 뭐가 딱 생각나냐면 칵테일. 딱 마시고 이거 칵테일 대박이다 이거. 진짜. 어 다음 주에는 칵테일 가나요? 아, 맞네. 가볼까? 와 다음 내가 사실 위스키하고 요거 칵테일 좀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위스키하고 요거하고 탄산수 세 개를 딱 잘 섞으면 진짜. 아, 작업, 기가 막히게. 작업주. 아니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요. 이거 진짜 작업주. 아니, 나 모르고 전수해 싶어. 전수해 나 모르고 줄게. 싶어. 야. 주변에 악마들이 너무 많아. 악마의 속삭임. 비스비타 성수대롱 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어, 그렇게 양이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소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김은식 평론가님, 캐릭터, 나오는 캐릭터 설명 좀 해주세요. 분석 좀. 아,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캐릭터가 이제 조죠, 조. 조, 주인공이죠. 네, 근데 조, 아, 참 안타까운데 어디까지 말씀드렸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성수 평론가님이 10만 앞두고 뭐 이렇게 긴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 듣고 역시 매너를 조심하셨구나. 맞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매너를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진짜 그 역사적인 날이죠.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재즈 공연을 앞두고서 꿈 같은 날이죠. 정말 매너 뚜껑에 빠져가지고 너무 신나서 아주. 네.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나 매운 거 먹었던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을 받아 보니까. 솔직히 그 캐릭터가 외모는 김원식 평론가를 닮았는데 네. 성격은 명민주를 닮은 거야. 오, 맞네. 그래가지고 네, 진짜. 그러다가 그냥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매너에 아, 빠져서 참. 갑자기 눈 떠보니까 이제 영혼이 돼 있어. 어, 영혼이 돼 있지. 아 근데 이제 매너에 빠진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의 메시지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군대에서도 이게 침상 넘어가다가 사고 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라면 굉장히 무슨 뭐 전투를 하다가 다치고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소한 안전 사고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우스개로 맨홀 뚜껑 조심하라 이렇게 하지만 맨홀 뚜껑에 빠져가지고 사고 당한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핵심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에 대한 소중함. 거꾸로 말하면 거기에 사소함을 이제 놓쳤을 때 오는 위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맨홀을 등장시키지 않았나. 처음에는 저게 뭐야. 너무 클리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지.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결국 끝까지 보니까 아 그런 것이구나. 다 메시지가 있는. 네. 인생은 그런 거야. 와. 네. 인생은 오늘 세계 최고의 내가 원하던 그 소원을 이루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 로또가 당첨될 수도 있어. 맞아요. 그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지만 그렇지만 또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지만 맨홀 뚜껑에 빠져서 맨홀 열려있는데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 인생은 그런 거야. 예기치 못하는 거야. 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주로 결론을 내냐면 예기치 못한 인생을 계획하면서 예언할 수 있게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의 그 짧은 그런 두뇌로 그걸 어떻게 다 예언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확히 전화를 주변을 살피면서 받으면서 갔다고 해도 아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조는 죽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일상 속에서 그러면 결국 뭔가 그 인생을 어떻게 그 살아야 순간순간을 좀 소중하게 그 생각하는 순간순간을 계획을 하지 않아. 아니 뭐 일어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방어하면서 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예, 이것까지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보장 자산 요즘에는 아예 보장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를 제대로 관리해 놓지 않으면 진짜 이런 황망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금 조 같은 경우는 식물인간이 돼서 있잖아요. 그럴 때
솔직히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 병원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미국은 돈도 엄청나게 비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거 나중에 이제 어머니 찾게 되면 그 거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그 사람 찾는 시스템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병원에 데려다 놓고 사람을 막 찾으러 다니는데 그 하루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어머니가 딱 찾게 됐는데 의료보험이 없었다 그러면 눈탱이 맞거든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럴 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근데 보험을 막 아무데나 들어놔. 예를 들어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재해보험 있죠. 그거 안 들어놨잖아. 그러면 암보험이나 심혈관 보험이나 이런 것만 들어놓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된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해주는 일입니다. 와서 만나서 그 상태를 보고 나이도 보고 가족관계를 뭐 이런 것들도 보고 아 선생님한테는 이런 상품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품들은 중복이 됩니다. 나중에 못 받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한 번쯤은 꼭 정리해보고 갔으면 좋을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지금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했어요? 네? 자, 그래서 뭔가 맨홀 뚜껑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뭐요?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멘트를 하시세요. 진행시켜. 캐릭터 네. 이야기를 좀 더 가면 네. 이제 네. 조도 등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도 등장하죠. 그럼 22. 두 사람이 왜 등장했느냐 이 상대적 관점인데 그러니까 22는 이제 반대 측면이 있는 거죠. 조는 지구로 다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꿈을 그리던 공연을 해야 되니까 난 안 돼 억울해 그러면 다시 가려고 하는 거고 지구로. 네. 근데 22는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왜 안 가려고 할까 이거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뭐냐면 이런 거죠. 야 살아봤자 뭐해 이런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 과정 트레이닝 과정에서 온갖 위인들을 다 만났어. 링컨, 테레사, 수녀 하니까 간디. 온갖 좋은 말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인생에 뭐 정말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테스 형. 테스 형도 만났어. 뭐 다 알아. 다 네. 알아. 그러니까 거꾸로 뭐냐. 아, 뭐 살아서 뭐 하지? 재밌는 것도 없고. 야, 재밌는 맞아. 것도 들어봤자 뭐 별로 갈 메리트가 없는 거죠. 위대한 담론에 너무 치인 거야. 사실 이게 저는 요즘 젊은 세대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 진짜 맞는 말씀. 결정장애 세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뭐 인터넷 검색어 그러면 좋은 말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작품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영화 진행하는 아 애니메이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 그 햇살 하나, 바람 하나, 나뭇잎. 거기에서 이제 감동을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예술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예술가를 어디서 보느냐. 정말 이 조우 같은 사실 무명이죠. 무명. 네. 무명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도 많이 하고 자료가 넘쳐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삶에 대해서 정말 경험하고 체득하는가. 그러니까 그 겪어보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거 인생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네.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캐릭터라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조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명백하게 인생의 목표가 있어.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강력하게 자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걸로 가려고 하죠. 네. 이게 이제 그 오브젝트가 분명한 그런 주인공인 거예요. 목적, 동기. 근데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오브젝트인 22호가 반대자로 딱 나서 근데 둘이 몸을 하나를 쓰네 이렇게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갈등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한쪽은 무조건 그걸로 오브젝트를 수행하려고 가야 되고 한쪽은 그걸 못 가게 하는 이 강렬한 갈등을 잘 구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 이러면 이 안에서 그냥 거기 세부적인 것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결정하기 나름이다 이런 식의 갈등만 정확하게 두 캐릭터 사이에 만들어 놓잖아. 네. 그러면 한 시간에 훌쩍 가요. 지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사건을 만들어. 네. 대립. 그 이 대립이죠. 명확한 대립. 이 명확한 대립이 있고 그리고 둘째 이 명확한 대립이 굉장히 사실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 대립을 해. 좋아하고 22가 알고 보면 되게 비슷해요. 자신감 없고 또 뭐 뭔가 자기를 계속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나의 어떤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래. 그래서 조가 그 22호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자기랑 똑같은 거야. 자기를 발견하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캐릭터거든요. 둘이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해. 혹은 거의 같아. 맞아. 이렇게 되면 그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네. 나중에 그것이 반전이 일어났을 때 감동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소울에서 이런 이야기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시나리오 작가를 굉장히 칭찬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뭔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그런 삶의 소중한 순간들 요게 무엇인지 깨우치는 네. 그런 메시지. 그렇지만 근데 이게 영원체인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건데 너무 클리셰고 사실인데 아 이게 대중문화의 또 다른 속성을 잘 형성했을 때는 이렇게 호평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반복적으로 어떤 클리셰가 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도 네. 보면은 결국 한몸 얘기하셨는데 결국 한 몸은 고양이로 가고 네. 한 사람은 또 조로 들어가고 맞아요. 너무 웃겼어요. 예. 네. 그 설정을 하면서 이제 22가 이제 음악 공연을 하게 하는 형태로 상호 협력하게 만드는 그 구도 네. 이제 그걸 잘 짰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이 잘 살아났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주변 캐릭터들도 너무 괜찮지 않았어요? 좀 캐릭터. 인상적인 캐릭터 어떤 사람이 있었어? 인상적인 캐릭터요? 그 이제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그 회계사. 나도 그 얘기 수많은 사람이 아니야. 다니시잖아요. 너무 캐릭터가 너무 독보적이야. 이 손가락이요. 진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쇠치 말하면 천사들이겠죠. 우리들 개념으로는. 그렇죠. 천사나 혹은 저승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각자 역할을 하고 그 중간계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균형을 잡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화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 거죠. 조화와 화해를 이루는 그런 캐릭터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영혼을 갖다 보내게끔 해주고 항상 그거를 갖다 따지는 그런 캐릭터는 맞아. 뭔가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네. 그것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게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그러니까 공대는 유지가 되게 하는 일을 하고 문과는 포용하고 따뜻하게 하면서 세상을 또 유지하게 하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유지를 하게 만드는 건데 네. 이 숫자만 따지는 쪽은 여유가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 실수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여기 안에서는 세상에 내려가서 죽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 나중에는. 근데 거기서 주판을 하나를 통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 파격. 그게 어떻게 보면 우주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 우연과 파격이 실제로는 화해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동력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 그 섹스포니스트 네. 그 여자 캐릭터 너무 멋지잖아요. 이름 뭐였죠? 여자 리더죠. 그 그쵸. 재즈 팀을 이끄는. 예, 네. 섹스폰을 부는 네. 아주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 네. 그래서 그 사람과 예술가답죠. 네. 그 사람과 함께 연주를 하면 그것만으로 평생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글쎄요, 뭐. 케니지? 뭐 케니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케니지는 너무 상업적이니까 아마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건데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그냥 명대사야. 물고기가 그 얘기 기억나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요 메시지가 지금 약간 꿈을 향해서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젊은이들 너가 앞만 보고 달려야 되라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같이 달리는 약간 뚜렷한 목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마구마구 그냥 무조건 달리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엄청 좋은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바다에 가고 싶어서 죽겠다는 어린 물고기가 있었어요. 바다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 너 지금 있는 이곳이 바다야. 여기 그냥 물이잖아요. 저는 커다란 바다로 가고 싶다고요. 커! 그러니까. 왠지! 야, 쟤 빼! 쟤 누가 불렀어!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도로테야.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거는 우리 인생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다. 지금 그렇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 같은 곳이야. 그래서 때로는 10만을 달성하는 것도 즐겨야 되고 민준이랑 노는 것도 즐겨야 되고 영화를 보는 것도 즐겨야 되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도 즐겨야 되고 그렇죠. 떨어지는 낙엽도 보면서 느껴야 되고 저는 김성수 TV를 이렇게
신나고 네. 기분 좋게 발랄하게 온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 아. 여기가 바다구나. 아 감동이다. 네. 네. 그 생각을 이 대사 보고 아 그때 딱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네. 어디 뭐 저기 뭐 JTBC든 어디 꼭 가야 됩니까? 여기가 바다 아니에요? 아. 감동이다 진짜. 우리 구독자들이 그렇게 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어른들한테도 감동을 주고 아기들한테도 이거 보면서 그림체도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계관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아기들도 보면서 재밌게 볼 수 있고 어른들도 같이 울면서 네. 영화관 밖을 나올 수 있는 근데 정말 좋은 영화. 심리학자들은 조금 싫어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그 안에 제시되는 이렇게 일종의 표현들이 너무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또 뒤섞여 있어요. 맞아요. 막 섞여 있고 도식화되어 있어. 우리 또 문화심리학 전공하셨어요. 네네. 김원식 평론가는 보면 저게 좀 가짜야 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몰입이 안 됐어요. 너무 보이니까. 아, 그러니까 좀 약간 개념들이 난발되는 경우가 있고 맞아, 맞아. 양자 역학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승리호 얘기했잖아요. 승리호는 돈을 좀 덜 들여가지고 아, 제작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노골적으로 보이는데 이 소울은 야 좀 이렇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런 그러니까 측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기 좋은 네네. 거는 캐릭터성이 굉장히 네. 좋은데 귀엽고. 사실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네. 너무 그 채불 떨듯이 그냥 순간적으로 너무 대사량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린 친구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마치 래퍼들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그것만 약간 감안하면 좀 좋지 않나 그런 데 좀 아쉬운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더빙판으로 봤거든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아 더빙판으로 봤어 처음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자막을 봤고 좀 네. 더빙판으로 봤던 거는 이제 우리 아들 때문에 봤는데 아~ 우리 성우들 너무 잘한다. 오 그렇구나. 진짜 그런 빠른 K성우 보고 싶다. 그런 빠른 대사들을 너무 잘해. 그래서 그런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많이 이해한 것 같았어. 그래서 야 이거 의외로 또 이런 식 음악이 오리지널로 꼭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아니라면 디즈니 뮤지컬 형식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또 네. 오리지널 노래를 들어봐야지 오는데 이런 거는 더빙으로 봐도 괜찮겠다. 너무 잘한다. 우리나라 성우들. 그것도 팁이네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요. 우리나라 성우들이 그 넷플릭스에서 진짜 인정해준대요. 다른 나라에서는 진짜 엄두도 못 낼 만한 그런 표현들을 원작보다 더 잘한대. 노래도 사실은 그게 성우들이 배우들이거든요. 목소리 그렇죠. 배우들이고 맞죠. 그다음에 맞죠. 두 번째는 약간 슬픈 현실인데 우리나라 성우들이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 그래요? 너무 비정규직이 많고 뭐 방송사 같은 경우는 너무 가요. 다 비정규직이지 뭐. 너무 그러니까 공채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역설적인 효과가 아닌가. KBS는 딱 공채로 뽑아놓고 3년 딱 하고 그다음 내보내잖아. 네. 너무 그렇죠. 얄밉지. 3년 동안 울고 먹고 알아서 니들이 살아라. 플랫폼의 갑질. 아 맞아요. 아. 자 아쉬운 점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거 아쉬웠어요. 이게 이 영혼의 세계를 갖다 그려내는 거라든가 또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도식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도식화시켰을 때 올 수 있는 위험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도식화를 해요. 딱지를 딱딱 붙여가면서 너는 뭐 열정적이고 뭐 이러면서 딱지를 붙여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후천적으로 사람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자, 조 같은 경우가 음악을 만난 순간이 어렸을 때였잖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음악을 하고 싶어서 계획 세워갖고 왔을까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싫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럼요. 재즈는 소울이다 하면 가봐라 해서 네. 재즈바에 데려가면서부터 네. 확.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 부정적으로 그려졌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재즈바에 가서 거기서 피아노 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같이 느꼈던 그 예술적 경험, 충격. 네.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고.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소홀하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진짜 좀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막 때려가면서 드럼 가르치는 그런 영화 말고 진짜 음악의 사람을 바꾸는 영화 이런 거 좀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본다면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맞아요.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개념을 얘기해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없이 본다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가족이 볼 때 참 좋은 영화인데 특히 미디어 읽기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다. 그러니까 가족이 텍스트를 놓고 어떻게 보면 그 텍스트를 갖다 충분히 다 같이 나름대로의 연령에 맞게 씹어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에서 너무 좋았다. 지원 씨는요? 아쉬웠던 저는... 점? 별로 없었다? 저는 진짜 아쉬웠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네, 그 정도 그냥 야, 저는 정말 그건... 인생 영화네. 네, 저는 진짜 눈물 맞네요. 그 예. 그림체는 어땠어요? 그 사람의 그 그림체. 아 저는... 조가 조 같은 그 네, 사람들이요? 그게 나는 왜곡은 심했는데 왜곡이 좀 심해가지고 네. 난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딱 조가 나오면서 사람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쵸. 이게 얼굴도 코도 이게 모두 이게 뭐라 그러지? 좀 부풀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과장을 해놨잖아요. 팔다리는 길쭉하게 해놓고 그게 살짝 뭔가 모르겠네. 기이하다? 살짝? 조금 처음에는 그러긴 했는데 또 아이들은 또 그 조한테 티칭을 받는 아이들은 또 되게 귀엽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나 뭐 이렇게 주근깨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귀엽게 봐서 저는 진짜 정말 아쉬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그냥 진짜 대박이다 또 봐야겠다 또 봐야겠다 이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부러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예술적인 그런 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거기다 대입시키기가 훨씬 편해지죠. 나 같은 경우는 김원식 평론가님 이게 대입시키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 정교하게 정말 사람같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네. 오히려 또 다른 왜곡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언캐니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픽사도 그렇지만 이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뭐 10여 년 전부터 너무 실사에 가깝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그 중간 범위 내에서 캐릭터를 살리는 형태예요. 그리고 거기 무슨 한국인 관련된 분이 계셔가지고 맞아요. 간판에도 호호 맞으셨나? 그리고 대사도 나오잖아요. 네. 아, 처음 보면은 내 맞아요. 내용은 있나? 이러면서 맞아. 저는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약간 요거는 저는 진짜 썸 타는 분이랑 보려고 그래서 빨리 결실을 맺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본 거예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서 본 거야. 근데 요런 얘기를 좀 더 알고 갔으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 한번 더 보세요. 네, 다른 분하고 보면 이거 안 본 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본 척하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줄 평 하나씩 좀 해볼까요? 네, 저는 기성세대에게 바칩니다. 아, 기성 정치인에게 바칩니다. 네. 왜냐? 조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 지구로 돌아가고 싶어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네. 아, 자기가 열망하고 정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일종의 기득권을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거를 포기를 하고 후세대한테 미래 세대한테 특혜. 딱 그는 주는 장면. 그 장면이 저는 기성 정치인에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뭘 하려고 또 이렇게 나오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조를 보고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나오는 거예요? 네. 너는요? 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생각하신부터. 한 번쯤은 자신의 소울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렇게 눈앞에 막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둥바둥거리던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들이 봐야 될 영화다. 너무 좋아. 예. 네, 그래서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깨닫고 난다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이제 정말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 사람들이 다 되게 착해질 것 같아. 맞아. 진짜. 뭐 뺏으려고도 안 하고 노나매기. 난 백현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노나매기의 참뜻이 그거거든요. 누군가가 집착을 하지 않게 되면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 내 가족이고 맞아요. 내 이웃이란 말이야. 다 같이 잘 되는 게 좋잖아. 내가 굳이 이거 나 혼자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나눌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성수대로몰도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 그렇죠. 자, 성수대로몰은 정말 노나매기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싸게 좋은 상품을 사시고 그리고 또 그걸 사시게 되면 저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니까 함께 공존하자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맞아요. 여기는 갑질 같은 거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누나.
그냥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이유가 그냥 너무 좋았다. 너무 이 영화는 좋았다.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저는 지구 통행증이라는 그 세계관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야, 맞아. 그 여러 개 중에서 딱 마지막 거를 찾아내야만 뭔가 삶이 뭔가 시작이 되잖아요. 지구로 올 수 있는. 맞아요. 불꽃. 불꽃.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구에 있다는 건 그 지구 통행증이 있는 거니까. 아, 불꽃을 찾았군요. 불꽃을 찾은 사람들이니까 모든 삶이 다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맞아.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는 불꽃을 좋네. 찾은 사람들이야. 네. 민준아, 네. 우린 불꽃을 찾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소중해요. 그러니까요. 매 순간이 소중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요? 네. 어디 넘어갔다. 아, 서울. 아, 오케이. 서울. 소도 울고 갈 영화다. 서울. 소도 울고 갈 영화다. 그게 무슨 의미야? 아니, 소도 소가, 울고 갔다. 소가 웃어야지 소의 핸데. 감동적인데. 신청면 소도 울고 갈 영화다. 소울. 좋습니다. 신청면까지 연결시켰어. 그걸도 신청면이니까.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엄청 감동적인 영화고 네. 그 우리 성수대로의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되게 느끼는 진짜. 바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고 같이 보세요. 손주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소울이래. 저기 소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얘기를 다시 곱씹고 다시 영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 감동이 좀 밀려오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 너무 그런 뭉클합니다.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 오랜만에 이렇게 네 명이 다 의견이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않은데. 소울로 하나는 오늘 간만에 평론가님이 화가 맞아요. 좀 안 나신 것 같아요. 하고. 서운해졌어요. 아, 이 영화를 보셔서 그래요. 사람을 바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뭐 할까요? 아,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드라마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요즘 음악 너무 안 건들지 않았어요? 아, 음악. 음악도 하면 어디 뭐 좋죠. 추천할 만한 게 있으세요? 모르겠네요. 아이유 요즘 노래 새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유? 아이유 너무 좋죠. 셀러브리티. 네. 몰라요. 네, 들어봐야겠다. 안 들어봤지만 어쨌든.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저희가 풍성하게 꾸며봤는데요. 다음 주도 알찬 토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